자, 우리 아기는 혜라 엄마랑 어떤 상담을 왔어? 첫 번째는 다리가 너무 아프고요. 절을 해야 되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집착이 엄청 센데 그거를 수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집착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걸 버려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못 써요, 또. 버리지 마. 그러고서 그러니까 계속 그게 그렇게 반복. 근데 제가 집착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집착 보는 게 무섭지? 네. 제가 예전에 엄청 집착이 세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처음 연애할 때 그때 정신이 약간 반쯤 갔다고 왔어요. 그럼 그 남자 엄청 무서웠겠다. 네, 그래서 못 만났어. 헤어졌어, 중간에. 그렇지. 못 만났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영화 보면 미저리라고 네, 했지. 맞아요. 그 여자! 그 죽여서 그때 제가 영화를 봤는데 남자를 죽인 거예요, 여자. 그래서 고를 파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동병상련에 진짜 동병상련? 네, 아니, 정말 시원하게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나는 남자를 사귀면 사람 잡겠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사귀어도 마음을 못 주고 못 사귀고 그 여자를 무서워하지 그 여자의 네. 아픔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걸 가해자로만 보고 네. 그 여자가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 지경 남자 골까지 파먹게 됐겠어. 그 아픔으로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너 나쁜 년이구나. 나 같은 년은 남자 사귀면 큰일 나겠다 막 이렇게 수치 주면서 그 남자가 무섭다고 했어? 네 보고? 아니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개처럼 싸우다가 제가 그냥 헤어지지 않았어요. 개처럼 싸우다? 네. 그렇지.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 남자친구랑 그러니까 집에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면 미친년처럼 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기승전결이 안 돌아가고 미친년처럼 울다가 못 견디겠어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베란다에서 울고 혼자서. 그게 뭐냐면 자, 마음을 인정하면서 그 남자랑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이상한 네. 여자가 아니야. 잡아. 네 속에 집착이 엄청 세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줬어.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야.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러면 남자를 딱 만나면 집착이 떠. 그러면서 그 집착하는 자기를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선 살기가 뜨잖아. 두려움을 막 수치주고 하니까 그 남자를 막 수치를 주게 돼. 너도 모르게. 네. 그럼 그 남자가 막 이 여자가 미쳤나 날 수치준다고 막 마음이 안 보이니까 마음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남자한테 그런 게 아닌 거야. 네 마음이 떠버리니까. 그래서 집착하는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여자의 아픈 마음으로 딱 들어가서 이해를 해주면 그 마음이 내려가니까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심하게 안 떠. 그러니까 두려움도 안 들 텐데 네 집착 보는 두려움에서 더 못 들어간 거야. 아픔으로. 그걸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고집 부리면서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리고 나쁘다고 집착은 나쁘다고 막 수치 주면서 절대 그 집착하는 여자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려고 네가 고집 부리면서 그게 짐승이야. 집착이 나쁜 게 아니라 네 짐승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 안 해준다고 하는 게 이 끝없는 사랑을 부린 이 여자의 마음이 너야. 그런 집착 죽어서도 내 옆에 있다고 믿어. 귀신을 소환해서 내 옆에도 너무 사랑하고 싶어. 미친 듯이 너무 사랑받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사랑받고 싶어.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가 아파요 아파요 건물 들어온 잠자던 내 가슴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요 죽여서라도 내 옆에 있게 하고 싶어 내 옆에 있게 하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버림받은 내가 아파서. 버림받은 내가 아파서. 절대 인정 못하고. 절대 인정 못하고.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 약자의 아픈 마음이. 약자의 아픈 마음.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살기 쓰고. 살기 쓰고. 미움으로 살았어. 미움으로 살았어.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기서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만 받을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가자. 가는. 사랑받고 싶어요. 했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이 순간에.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나를. 아픈 내 여자를. 아픈 내 여자를. 수치주고. 수치주고. 다 버린 것을. 다 버린 것을. 참회함. 참회합니다. 두렵다고. 두렵다고. 외면한 것을. 외면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나한테 버림받은. 나한테 버림받은. 아픈 여자가. 아픈 여자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이해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내 아픈 여자가. 내 아픈 여자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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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울. 이제 안 그럴게요. 미안해요. 그 여자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 너무 사랑받고 싶은 그 아픈 여자 네가 다 버렸어.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 여자만 뜨면 표현하면 되거든. 남자친구한테 나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수치주고 두렵다고 하면서 막 버리고. 잘못했지 우리. 네 잘못했어. 자, 그 여자 떠올려봐. 남자친구한테 집착해서 막 지랄 떨고 네. 묶어놓고 막 진짜 고리를 퍼먹고 네. 싶고 막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네. 정원이 너. 네. 그 여자가 너지? 네. 이제 인정이 좀 되지? 네. 그 여자를 너무 수치 줬어. 네. 그러니까 그 수치가 다리가 아프게 하는 거야. 네. 나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남자에게 집착하고 남자에게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에 집착하는 열등한 여자의 열등한 여자의 약자의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이 여자의 아픈 마음을 이 여자의 아픈 마음 두렵다고 버리는 두렵다고 버리는 약자의 두려움이 약자의 두려움이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의 집착을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의 집착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주는 수치주는 약자의 수치가 약자의 수치가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내 마음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다 버리고 몸뚱이에 집착하며 몸뚱이에 집착하며 짐승처럼 짐승처럼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 버려서 내 마음을 다 버려서 껍데기로 살아서 껍데기로 살아서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죽여서라도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갖고 싶은 집착하는 여자를 집착하고 있는 여자를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나입니다. 집착하는 아픈 여자가 집착하는 아픈 여자가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그 여자를 수치주는 그 여자를 수치주는 수치가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인정이 되지 아가? 네. 괜찮아. 그저 얼마나 아픈데 네가 인정해주면 순순히 내려가. 그냥 마음일 뿐이야. 그치? 네. 마음을 두려워서 네가 계속 그렇게 아프게 사는 거야. 수치주고 두려워서. 자, 끝없는 사랑 한 번만 더. 자, 우리 이게 분리되고 있어. 나 인정해도 괜찮아.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다. 잠자던 숨속에 미안해요. 영원히 그 빛이 너무나 영롱했어. 미안해요. 자꾸만 안겨온 그대를 신비에 이끌리면서 끝없이 열리는 세상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죠. 그게 사랑인 것을, 그게 사랑인 것을 나 그때 맴도는 기억 속에 아픈데요 나 그대 떠날 수 없어 멀어진 옛사람 그림자 밟으며 나 여기 여기 설 흔들리는 저 불만 눈물로 꺼져가는 밤 잊으려 했지만 그댄 이 순간도 내 곁에. 아가 아직도 두려워? 그냥 아프지? 아픈데 사랑스럽지 않아? 집착도 사랑이야. 너무 아픈 사랑이야. 너한테 버림받아서 아팠어. 사랑인 것은 그게 사랑인 것은 나 그때 몰랐었지만 맴도는 기억 속에 아픔되어 밀리는 나 그대 떠날 수 없어 멀어진 옛사랑 그림자 밟으며 나 여기 여기 설레요. 자, 이리 서봐. 어우, 이 아기도 그 살기를 얼마나 수치졌는지 그 아기를. 너 못 일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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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 야 남이 들으면 남이 보면 내가 널 때린 줄 알겠어. 아, 다리가 잠깐. 다리가 잠깐? 다리 어때?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지? 네,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웃기네. 이제 안 아플 게 어디가. 네. 그 수치 주는 애기 앉아봐. 뭐 생각보다 안 아파. 아우 진짜 이게 팔이 마비가. 얼마나 수치 줬으면 그 여자를. 그 여자가 이해되지? 네. 아픔 이해되지? 네. 더 이상 안 밉지? 네. 두렵지 않지? 네,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잖아. 엄마 눈통에서 보이지, 그치? 네. 그게 써주면 돼, 그냥.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자인 줄 알아, 너? 그걸 두렵다고 버리고. 이제 괜찮을 거야. 근데 그 입 열었거든, 엄마가? 네. 허리 아팠니? 아니요, 허리는 계속 뻐근해요. 계속 뻐근해, 지금 열리는 거야. 한동안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이런데. 야, 지금 너 살기 그림 사갔지, 그때? 네, 그 칼. 칼하고, 그치, 네, 꽃 이렇게 딱. 네. 그 여자. 그 여자가 올라온 거네. 그래서 열고 있어. 그래서 잘 열리고 있어. 집에서 천 배씩 계속해서 에너지 더 빼고. 네. 그리고 이제 분리됐어. 이제 알아차릴 거야, 네가 올라오면. 네. 그럼 그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네. 그럼 엄마가 유튜브에 요새 노래 올리고 있는데, 이 버림받은 아픈 여자 노래. 네. 뭐, 지금 그 끝없는 사랑이나 그리움만 쌓인 이런 노래를 올릴 거야. 그럼 그거를 들어. 그 아픔으로. 네. 못 들어갔대. 그럼 확 들어가. 그 여자 마음에. 바로 이해될 거야. 엄마랑 세션한 게 생각나면서. 네. 들어가면 두려움 수치가 쫙 높게 돼 있어. 네. 편안해져 그럼. 자 지금 편안하지? 네. 아, 이해받은 기분 들어요.
되게 이해받은 그 여자로 살았어. 분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해받으니까 이제 분리되고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아프지만 아름다운 여자 왜 수치 줬지? 왜 두려워했지? 이런 마음 들지? 됐어. 우리 공부 많이 되고 있네, 정원이. 대박이다. 네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도요. 너도 그랬어? 네, 저도요. 그렇지. 저도 세션 할 때 맨날 혼났지 않아요? 저도 신기해요. 너도 신기하지? 네. 나에게 이런 날이. 나에게 이런 날이? 네. 막 세션 할 때마다 속을 썩여서 야! 막 이렇게 막 이야기. 근데 아이고. 아고 이렇게 우리 애기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고 잘했어.